아잉? 뭐야? 오? 저때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맛있겠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은 핫도그다! 야, 그 핫도그 내 거라고! 뭐래? 이름 적어놨어? 적어놨냐고! 내가 사왔으니까 내 거지, 당연히! 야, 망대! 보고 있지 말고 일로 와봐! 그니까, 일로 와봐! 누구요? 너요! 나요? 그럼 막내 여기 너 뭐, 말고 누가 있어? 뭐해 너? 그래. 왜요? 이거 봐. 이 핫도그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랑 첫째 형 중에 누구 거 같아? 빨리 말해봐. 이 누구야 이거? 이게 이 이름은 안 써져 있나? 안 써져 있어. 내가 사왔다니까. 내 거지. 그러면은 첫째 형 거가 아닐까요? 자기가 사왔다는데. 아니지. 발견한 사람이 임자지.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거란 말이야. 몰라 몰라. 안 들려 안 들려. 야 야. 그만 있으면 때려보던가. 야 어? 죽고 싶어? 아예 아예 그만하세요. 왜 자꾸 싸우고 그래? 얘들아 모여버렴. 에이씨 왜요? 얘들아 아침부터 지금 소란스럽게 뭐하는 유신이? 누구야 누구? 진짜. 자 아침 점으로 시작하겠단다. 아침 점으로? 첫째 꿀. 둘째 꿀. 뭐해 너? 나? 뭐해? 차렷! 아유 안돼! 아이씨 이것들이 아주 군기가 빠졌네? 똑바로 하라고. 그래 똑바로 똑바로 하세요! 너 말이야 너. 아하 나?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첫째 꿀! 둘째 꿀! 셋째 꿀! 됐다. 번호 끝. 번호 끝. 번호 끝도 해야지. 바보야. 아 번호 끝! 그래 그래 일단 얘들아 할 말이 있단다. 자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이 집에서 그냥 나가렴. 어? 에? 엄마 저 아직 태어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얘는 내가 네 나이 때는 삼겹살이 될까봐 밖에도 못 나갔어. 허구한 날 집에서 폰이랑 게임만 하니까 살만 뒤룩뒤룩 찢었니? 그치만 우린 돼지인걸요. 맞아 맞아. 얘는 돼지 두루치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엄마를 보렴. 살 빠진 탱탱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잖니. 아, 어쩜 이렇게 고울까.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아직 현역인데 말이야. 어머, 어머, 여기 좀 봐. 여기는 좀 빼야. 애들아 나가자. 응? 아니 나가면 돼? 나가자. 나가. 그냥 나가도 되는 거야 이거? 야 덥다. 대충 이쯤에다가 집 짓자. 이쯤? 아니 뭔 소리야. 아유 뭐 집 여기 어디라고. 이거 봐 이거. 늑대 위험 구역이라잖아요. 아쿠, 아쿠, 이리와, 이리와, 가자, 가자. 저 늑대 아니에요, 저거? 가자, 가자. 괜찮아 보이는데? 가자. 진짜 괜찮은가 보네. 저 맛있어서 쫓아가는 거 아니냐, 저 정도면. 아니 그래서 여기서 살 거예요? 난 여기서 살 건데, 너는? 아이 그래. 아이 죽든가 말든가 내가 알바가 아니지. 나는 그래도 이왕 짓는 거 잘 지어야 되기도 하니까 나중에 집 지을게요. 네, 나 여기 안 지어. 그래 나중에 집들이 갈게. 네 안녕. 응 안녕. 저기다 지어도 되는 거 맞아 저거? 용 불안한데 저거. 에 실례합니다. 어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예 괜찮은 땅이 있을까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에 에. 네 그래가지고 뭐 알아오신 땅 있으신가요? 제가 그 넓은 땅을 좀 원하는데요. 아이 저희 넓은 땅 많아요 많아요. 저희가 네. 좋은 매물들만 지금 취급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럼 잘됐네요. 저 좋은 매물 좋아하거든요. 아니 커피 먼저 커피 먼저 커피 먼저. 왜 이렇게 급하세요? 커피 먼저 드시고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1억 이 정도. 아니, 커피 먹으라면서요. 아니 커피 좀 먹읍시다. 아니, 아 일단 네. 에? 아니 잘 들어보세요. 에. 자 저희가 이런 땅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땅도 있고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좋아하세요 혹시? 오션뷰 겁나 좋아요 저. 아 근데 오션뷰를 좀 하려면 돈이 조금 많이 필요해가지고 혹시 어느 정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조금 없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느 정도 가지고 오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매물들을 하나 둘씩 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의욕이 넘치시는 분이시네요.
아이, 유혹이 넘치는 것보다는 우리 손님한테 좋은 매물들만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저희는. 아, 근데 이제 파도 괜찮을까요? 파도가 치면 더 좋은 거죠! 봐봐, 창문에 딱 봤는데 저기서 파도가 막 휘몰아치고 있으면 그건 쓰나미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또 튼튼한 매물들만 취급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한 어느 정도 가지고 오셨다고요? 이 정도. 아, 이거 한보따리야? 한보따리면 충분히 하죠.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그 정도는 뭐. 그게 아니라 이게 단데. 이거 하나요? 나가. 예? 아니야, 뭘, 아니 뭘 나가요? 뭘 나가요? 잠깐만요, 집 구해준다면서요? 다시 나오지 마. 아니 집 구해준다며? 탁해. 아니. 뭘 쳐다봐? 아니 진짜, 아야 이런 게 어딨어요? 아니 진짜로. 아이. 아, 이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뭐, 저 큰 집은 누구 거야, 이거? 우와. 이거 누구 집이야, 이거? 어? 저거, 둘째 형 아니야? 어? 야! 누구야? 망자 아니야! 야, 망자! 여기 봐! 나 지쳤다! 우와, 뭐야, 이거? 이렇게 튼튼해 보이냐, 이거? 헤헤, 어때, 어때? 우리,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좋지? 이거 어떻게 지금? 아, 이게 말이야, 또. 내가 광맥을 발견해가지고 말이야. 어우, 좋겠다. 나 저 구경 좀 할게. 어이. 응? 멍! 멍! 어이, 깜짝아. 뭐야? 이게, 아니, 첫째 형 아니야, 이거! 아, 여기서 뭐해! 일로 와봐. 왜? 아니, 여기 대우가 좋아서 여기로 이사왔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아, 왜 개가 됐어? 아하! 내가 손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랬지! 이런 멍멍이 꿀꿀이 같으니. 아이, 미안해. 막내야, 다음에 얘기하자. 아니. 아, 정말 진짜 말을 안 들어. 막내, 너도 여기 취업할래? 잘 있는데. 아니, 나는 이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아이, 그래. 언제든지 이게... 형 도움 필요하면 걱정하지 말고 찾아와, 알았지? 찾아올 일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안녕이요. 형. 형! 저기! 도둑! 야! 뭐야? 저기! 와, 저! 봤어? 도둑이야? 방금! 아니, 방금 왜 도둑이 여기서 막 점프 하고 있었다니까요! 아유, 야, 막내야, 걱정하지 마! 야, 형이잖냐! 나중에 저 도둑이 너한테 해코지 할지도 모르니까 문제 생기면 나중에요! 핸드폰으로 형한테 전화해, 알았지? 아이, 알았어요. 아유, 집 좋다. 응. 다음에 연락할게. 아, 걱정 마, 막내. 아유, 우리 집이구만. 축하드립니다. 집 공사는 끝나셨고요. 돈이 없어서 문은 못 달았어요. 대충 공사 하나 판자로 막아서 쓰셔요. 아니, 이게 그래도 문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일단 들어가 보시죠. 아니 뭘 일단 들어가요? 아니 뭐야? 아유, 뭐야 이게! 이게! 아유, 새 집인데 이게! 어젯밤에 파티를 했는데 치우는 걸 까먹었네. 이 베이컨이 왜... 아이고, 잠깐 좀 둘러봐도 돼요? 근데 얼마든지 둘러보세요. 그럼요. 화장실도 잘 돼 있네! 우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집도 넓고 바깥 공기도 솔솔 잘 들어오고. 아, 근데 바람이 너무 솔솔 잘 들어와서 문제인 것 같아요. 에이, 요즘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또 아무리 그래도 이거 문은 다시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아무튼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도 좀 자시고 잘 사세요. 자, 철수! 에? 철수! 아유, 지들 맘대로 왔다가 지들 맘대로 철수해! 단장님,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뭘, 돈없이 이 정도만 해줘도 고마워해야지. 제대로 숨겼어? 빨리 가. 예. 아니, 뭐라는 거야? 아이, 그나저나 이게, 아이, 새 집인데 이게 청소부터 해야겠구만. 아이, 진짜 이런 쓰레기들을 누가 이렇게 바닥에 뿌려놔가지고 말이야. 이 햇빛도 안 들게 해야지 이거. 이것도 어? 햇빛도. 아이, 진짜 이렇게
이게 언제 어느 세월에 이렇게 쓰레기를 계란 후라이랑 아주 난리가 났구만. 뭔 소리야 이거. 오 나무벽인데 불을 태우고 있구만. 이렇게 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뭐 공사는 잘 된 것 같아. 어? 이거 뭐야? 위험 건축 금지. 건축 금지? 아이 뭐야? 아이 전화해야겠네 이거. 여보세요. 띠띠띠 어디 보자. 건축. 아 여기 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저기 이게 집에서 이상한 게 나왔는데요. 이게 그 위험 건축 금지라고 써져 있는데요. 네? 뭐가 말입니까요? 그 이게 그 나왔어요. 나오면 안 될 게. 아 그거는 이제 그냥 관례상 적어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집 공사 중인데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긴 하죠. 그리고 그 누가 그 위에 집 지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근데 집을 지어줬던데 이게 집 위에 누가 또 집을 지을까요? 뭐요? 그럼 당신이 지어보든가. 말 잘했네. 내가 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의욕이 안 생기든지 알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새파랗게 어린 놈이 말이야. 어? 내가 임마 나보다 불판에 올라가도 수십 판에 올라가 봤는데. 아 예예 예. 뭐 불안해? 아, 아니야 네가 들어가 봐라. 아,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야. 아, 불안...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일단 한번 살아볼게요. 네 고객님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뭐야 저기요. 아 저기요. 아니 지 맘대로네 그냥. 아 뭐야 밤 된 거야? 세상에 벌써 밖에가 어둡잖아. 아이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집은 잘 지어졌으니까. 아이짜. 자 그럼 새 집에서의 새로운 밤 잘 잡으실까? 토실토실하구만. 여기는 목살, 여기는 갈비, 여기는 삼겹, 여기는 오겹. 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일어났나? 어디가? 아 뭐야 왜 누구세요? 기다려 아직 무게도 안 쟀단 말이야. 아니 누구세요? 뭐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문 열어놨길래 잡아보고 달라는 줄 알았지. 큰일 난다. 아니 언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컸던 거냐 이거? 아니 가도 가도 끝이 안 나오네. 후차. 뭐 안 돼. 아니 뭐야? 왜? 안 돼. 이거 어떡하냐? 아니 잠깐만.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 문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불안하다고 했잖아. 아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거. 어. 아 그래 휴대폰 받아라. 엄마. 여보세요. 아저씨 도대체 언제 와요? 아 엄마 아저씨가 아니라 나야 엄마. 헐 참나 와중에 아저씨 소리는 싫은가 보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엄마 나라고요. 나? 아 나요? 나는 말이야 아가씨란 소리를 듣던 때가 있어요. 뭐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긴 한데 어겹살이 삼겹살에 들어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빨리 가져오세요 아무튼. 아니 끊었어.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어떡하지. 이러면 지금 2층에 있는 거 다 알아. 그냥 나오자. 이 소리 봐. 배꼽 시계가 울리잖아. 배고파 못 참겠어. 나와! 아 생각났다. 일단 잡으면 동수리들을 해볼까? 우와! 아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아 도움을 줄 사람. 아 그렇지 형이 있었지. 받아라. 형!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무슨 일로 전화했어 뭔데? 아니 저거 뭐냐 저거 누구냐 누가 왔어 형? 그 갈비가 어쩌고 삼겹살이 어쩌고 몇 인분이 어쩌고. 와 잠깐만 나는 내가 화질을 하겠다
무슨 파티야 형? 돈을 못 받으면 되냐? 아니 뭘 들고 와? 들고 오기 들고 아니 그 경찰을 들고 와. 아 형 문 부서진다. 아 우주야. 아 내가 지금 삼겹살을 먹어. 이것도 보실래요?